지금 8:45. We woke up, we had breakfast, and now we are going to ready to marriage. Oh,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다들 대답이 똑같아. 왜 이렇게 기분이 있지? 어, 왜 이렇게 예뻐졌어, 언니? 괜찮아? 그래. 잘해요. 보세요. 눈이 침침해 진짜. 눈이 침침해. 왜 이렇게 피곤해? 모르겠어. 약간 긴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어제 우리가 너무 늦게 거제 도착했잖아. 그래서 피곤한 게 아직 약간 쌓여 있는 것 같아.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할 거라면은 결혼식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최소한 이틀 전에는 거기 가 있으세요. 진짜 개 피곤해. 오. 부럽다. 나는 엄청 이렇게 조금 불편한데? 셋째,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겠습니다. Third, I promise to always cherish and love you no matter what.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나 편을 아끼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신랑 손정탁군 아버지 손원석입니다.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아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멀고까지 찾아주신 우리 친지, 지인,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랑 신부에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2 more.
노래를 못 부르더라도 제가 직접 불러주는 게 가장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와이프 몰래 준비를 했습니다.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희바와 뱃속에 있는 X에게 제가 불러